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이 시간에는 평해 황씨 가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평해 황씨는 본관이 바로 경상북도 평해입니다. 그리고 시조는 황락이라고 하는 어른입니다. 사성 유래는 평해 황씨의 시조 황락이라고 하는 분은 본래 중국의 후한의 유신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서기 28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라 유리왕 5년에 구대림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사신으로 고지국으로 사신으로 갔습니다. 고지국은 지금의 베트남 북부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도중에 풍란을 만나가지고 안아진이라고만 제 울진군 평해면의 옛 이름입니다. 안아진에 표류를 하여 그곳에 정착하게 된 분이 바로 황락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해류가 아마 그 남쪽에서부터 우리나라로까지 흘러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으로 가다가 우리나라로까지 표류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황락이라고 하는 분의 후손에 환온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고려조에서 큰 벼슬을 했습니다. 그분이 평해에 눌러 앉아서 세강으로 평해 황씨가 문호를 열고 크게 이루어졌는 것입니다. 고려 때나 조선시대를 통해 가지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평해 황씨 집안에는 유명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름을 여기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그 중에 몇 분만 이름을 여기다가 거론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황줄량이라고는 어른이라든지 황중륜이라고는 어른은 너무나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황줄량 선생이 남기는 교훈의 말씀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은 아주 미남으로서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평해 황씨 중에는 지금도 보면 아주 얼굴이 잘생기는 사람이 많은데 다 이 황줄량 선생의 유전자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남기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근심염무라. 이거는 뿌리근자고, 이거는 귀풀심자고, 이거는 이퍼리 엽자고, 이거는 무성할 무자입니다.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초를 익히지 않고 그 열매만 딸락하니까 항상 실패하는 일이 많습니다. 황줄량 선생의 말씀대로 우리는 기초를 다지면은 공고하게 멀리 내다봐서 성공을 할 길이 꼭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일건석척이라. 이거는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모든 일에 신중하고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순간의 실수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도 순간으로 깜빡할 때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은 아무리 조심을 해도 그 조심이 모자라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황줄량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는 일건석척,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모든 일에 신중하고 조심해서 살면은 우리 삶에 실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요, 황중륜 선생님이 하신 말씀도 한마디 소개합니다.
온유돈후라. 온유돈후란 말은 사람이 항상 온화하고 부드럽고 인정이 두터우라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모나기나 너무 별나게 할것 같으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는 항상 온유동유하게 살면은 그 삶은 남으로부터 존중받고 자기 자신도 만족을 얻는 행복한 삶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평해황씨 집안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